안녕하세요, 호가씨입니다. 물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트코를 왔습니다. 요즘에 영국 물가 일전에 보여드린 비디오보다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좀 이제 많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대형 물류창고 같은 이제 코스트코를 좀 더 많이 이용하는데요. 지금 오늘 이제 코스트코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지 영상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스페인산 오렌지입니다. 네, 이거 5파운드인 한국이 8,500원 정도 하네요. 이거 8,500원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이 그렇지 않나요? 일단 하나 사보겠습니다. 하나 담고 그리고 사과. 요즘 한국의 사과가 엄청 비싸다 그러죠. 근데 외국은 사과가 한국보다 사이즈가 많이 작아요. 작은데 그나마 좀 싸게 살 수 있습니다. 여기 포르투갈이랑 프랑스산 사과인데 한 10개, 15개 정도 들은 것 같아요. 여기는 야채랑 과일 코너입니다. 일단 샐러드를 요즘 먹기 때문에 오크라가 좀 맛있더라고요. 여러 개 된장찌개도 넣어서 먹고 굉장히 맛있습니다. 오크라 뭐 한 8,000원 정도 합니다. 8,000원 정도. 한 통에 600g 정도 하네요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브로콜리 큰 거 이렇게 하나에 스페인산이네요. 6,000원 딱 6,000원 나옵니다. 현재. 그리고 이거 키위, 제스프리 떠먹는 키위가 한 7,000원 했습니다. 하나. 그리고 큼지막한 샐러드 하나 잡았는데 샐러드 하나 3,000원 했습니다. 개인적으로 토마토를 좀 많이 먹는데 이거 한 박스에 1.5kg거든요? 네덜란드산인데 한 15,000원 정도 합니다. 굉장히 많이 들었네요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보카도 5개 들었거든요? 6개 들은 것도 있나? 한 10,000원 정도 하네요. 이게 사이즈도 크고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바나나 하나 1.5kg 하는데 아이고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요게 3,500원 정도 합니다. 6개들은 컵케이크 10,000원 정도 하네요. 맛있어 보이는데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못 사겠습니다. 지금 레드벨벳 케이크도 10,000원이 조금 넘습니다. 크라상도 12개에 8,000원이네요 그리고 요즘에 코스트코에서 아주 괜찮은 걸 하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뭐냐면은 한국 불고기를 만들었어요. 불고기가 한 2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양념까지 다 했거든요. 그게 한 25,000원 정도 합니다. 요거 하나 놓으면 친구들 한 5명 불러서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. 3만원. 근데 또 1.5 깎아주네요. 그리고 이렇게 초밥 같은 것도 만들어 파는데 한 2만원 정도 합니다. 이건 좀 더 비싸고요. 그 다음에 연어랑 새우가 있어서 요즘 핫한 좀 프라임이 많이 있네요. 또 에너지 드링크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. 그리고 15개 들은 미디움 사이즈 계란. 네, 카트가 이제 점점 차여갑니다. 네, 물도 말씀드린 것처럼 샀고요.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맛있는 한국 치킨이 있습니다. 뭐 닭강정 같은 건데요.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비비고 옵니다. 이 프라이드 치킨이 닭강정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맛있어요. 그래서 하나 사겠습니다. 가격은 좀 비싸요. 한 2만원 돈인데 이거 상당히 맛있습니다. 뼈 없는 약간 치킨 프라이드 치킨인데 무게는 1kg예요 네. 확실히 외국 물품이 좀 더 가격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. FA컵 프로모션 나온 이제 칼링컵 이거는 한 19,000원 정도 하네요.
대체적으로 맥주는 좀 싼 것 같아요. 칼스버그도 10개 되는 캔이 16,000원 정도 하는데 굉장히 싼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제가 좋아했던 브루덕 IPA입니다. 그리고는 레몬맛 시락 보드카인데 38,000원 정도 하네요. 그레이구스도 한 4만원 정도 하고요. 한 병에. 여기는 와인입니다. 네. 와인 가격도 프로세코 와인 가격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좀 많이 여름에 찾는 아페롤도 2만원 좀 안 되네요. 뉴스 보니까 한국에 김이 없다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여기는 김이 남아도입니다. 다 한국에서 만든 김이거든요. 네, 엄청 많아요. 근데 또 팔리지도 않아요. 많이 13,000원 정도 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우리처럼 밥이랑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스낵으로 먹어요. 네, 그리고 좋아하는 까시 맛. 이렇게 잡고 이게 8파운드 정도고요. 한 12,000원 정도. 13,000원, 4,000원 하겠죠. 그리고 이게 3파운드 좀 넘었습니다. 트러플 칩스. 오늘 이 정도 장을 봤습니다.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밖에보다는 싼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. 총 한 15가지 품목인데요. 가격은 1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. 네, 그래도 아무래도 일주일 넘게 먹을 정도의 양이라서 뭐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. 보시는 것처럼 21.73파운드가 나왔습니다. 네, 이 정도면은 뭐 한 2주 먹겠습니다. 이렇게 많이 사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거겠죠? 아무래도. 네, 오늘 코스트코에서 장을 봤습니다. 아무래도 일전에 조금씩 샀던 양보다는 훨씬 많아서 가격이 좀 나왔어요. 엄청 많은 양인 것 같아요. 한 2주 정도는 먹을 것 같습니다. 네, 요즘 한국 물가가 많이 비싸다고 들었습니다. 네, 영국 코스트코의 가격은 어떤 것 같나요? 좀 그래도 많이 사서 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는 느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16만원 정도의 장을 보면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? 좀 궁금합니다. 네, 오늘 또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